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네. 예, 오늘 중국 주식 시장은 다 내렸어요. 상해 심천, 항셍 모두 한 2% 가까이. 예. 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오늘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직장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뭐 예.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 톤이 다운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고, 뭐 중국 시장이 빠진 것보다도 이 프로님과 저의 계획 오늘 마지막이라는 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쉽습니다. 중국 시장도 사실은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런 걸까요? 아, 그럼요. 더 이상 네. 이 프로가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 올라봐야 뭐하냐라는 전반적인 매도세가 있었다고 전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끔 오겠습니다. 뭐 같은 곳에 있는데요. 뭐. 제가 괜히 오버해서 말씀드렸나 보네요. 저는 7시부터 시작하는 경제 뉴스 해설 교실 새로 시작하거든요. 3프로 중에 뭔가 새로 시작하면 또 2프로가 차출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셋 중에 외모가 제일 수려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이유로 저밖에는 없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랬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1번 이유는 2프로 하차설. 2번 이유는 네, 2프로임을 글로벌 랩에서 못 보다 보니까 또 그 네. 아쉬움의 하락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선 중국 시장 아마 보신 분들이나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놀랐을 만한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지수 기준으로 상해 종합 지수가 거의 2% 많이 가까이 하락해서 3,500포인트까지 사실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심천 시장도 2% 밀리고 홍콩도 2%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사실 대형주들이 거의 5% 밀리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 네. 우선 시장에서 강한 충격을 줄 만한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가장 좀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 있었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끝나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부분이 이벤트 소멸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차실 매물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고 해석한 게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이벤트가 없었다 보니까 하락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 아마도 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도 증시라는 건 기대감 혹은 어떤 이벤트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벤트 직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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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직전에 기대감이 절정을 이뤘다가 정작 이벤트가 소멸하고 나면 그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심리적 영향만큼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오늘이 전형적으로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더해서 조금 악재로서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100주년 기념 그 시진핑 주석의 커멘트 중에서 뭐 외부 세력에 대해서 좀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는 멘트들이 언론에 많이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사실 중국의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좀 부끄러웠던 사건 혹은 치욕적인 사건이 사실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참패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수치였는데 예. 이번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그분을 좀 언급하면서 외부 세력에 더 이상 굴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이 뭐 미국과 유럽권에서 시각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공격적이지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싸우자는 건가 내지는. 네. 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을 위한 어떤 커멘트였다고 해석하는 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 외부의 국가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네, 저렇게까지 민족주의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예. 왜 굳이 저렇게까지 공격적일까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 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요인이었다 보니까 오늘 실제로 중국 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86억 위안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2021년 들어서 하루치 매도로는 순매도 최대치였습니다. 아, 진짜 외국인이 놀랐네요. 네.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가 올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루였기 때문에 뭐 이걸 단순히 기대감 소멸 플러스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해졌다를 더해서 보는 그 정도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실제로 외국인들 선호한 종목 중에 기주모티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들이 상당히 선호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4% 이상 급락했고요. 네. 은행주 중에 대표주 중에 하나인 초상은행이 하루 만에 5% 밀릴 정도로 초대형주가 4-5% 빠졌기 때문에 예. 좀 단순 심리의 영향으로 보기엔 좀 과하게 빠진 분이 있는 그러게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다면 매수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이 금당 자체가 추세를 꺾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현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최근 한 달간 20% 이상 오른 섹터에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온 날은 예. 경험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응하는 게 정석이고요. 원래 첫날 하락은 따라서 파는 첫 하락인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주말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고 예. 물론 뭐 구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에 대한 충격이나 기업 실적에 대한 충격이 아니긴 했지만 최근 중국 시장이 단기 과열에서 좀 나온 상태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추가로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경감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로 반등할지 추가 상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기본적인 대응 자체는 변동성 확대 구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 플레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릴 때는 같이 좀 팔아주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러게요. 올해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더군요. 뭐 보통 이제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제 리스크 패러티 전략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포지션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상승 변동성이 되든 하락 변동성이 있든 어쨌든 추세가 한번 꺾이는 첫날이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 주변에서 경험하는 트레이더나 뭐 브로커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맞이한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주요 동인은 그랬었고 뉴스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오늘 중국 시장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도 몇 가지 있었던 하루고요. 오늘 국가발전개혁이 보통 우리가 발개혁이라고 부르는 부처와 그 외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중국에 조금 중요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고품격 의료보건서비스 실시 방안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서도 의료 인프라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의지가 조금 반영된 그런 발표가 있었고 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의료 인프라 개혁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응률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색깔이었는데 그게 오늘 정책으로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의료 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현대적 뭐 질병 예방 시스템 혹은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새로운 좀 자본 투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성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롭게 발표한 정책인가 봐요. 그렇죠?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안 하는 걸로 봐서. 네. 14차 5개년 계획 안에서 어쨌든 정책 목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미 트렌드는 거의 잡힌 것 같은 게 뭐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클린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꼭지들이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2021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누적으로 대략 600개가 조금 넘는 상장사들이 상반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가이던스 제출한 기업 기준으로는 대략 거의 70% 가까운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분기까지도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상향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들 조금 보니까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 IT 하드웨어 쪽, 뭐 장비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은 괜찮았군요. 네, 생각보다 숫자는 꽤 나쁘지 않게 나오는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상반기에는 수출은 잘 됐고 내수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는데 아마 상장사 대부분들이 수출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었나 봐요, 그죠? 네, 뭐 코로나 영향이 그래도 글로벌리하기엔 상반기에 가장 빠르게 탈피한 국가다 보니까 예.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은 하방을 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평안보험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까?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기관들이 동태를 조금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그것도 조금 체크해 봤는데요. 예. 사실 2009년도부터 평안보험을 가장 많이 투자한 기관 중에 하나였던 심천시 동의사모펀드라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평안보험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그 줄인 이유가 조금 재미있는데 평안보험이 금융주나 어떤 보험주로서의 지위에서 더
더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했는데 그 영역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투자하기 위해서 기존의 네. 평안보험증을 줄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 있는 현재 사모펀드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중국 내에서 최근 전기차나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굉장히 랠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기관들의 선호가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기관들이 전기차 배터리 업종 비중 확대 위해서 기존의 포지션을 좀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바꿔서 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이런 기관들의 트렌드들, 뭐 전기차나 친환경에너지 쪽의 기관 선호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같이 업데이트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차나 친환경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평안보험을 팔았다. 맞습니다. 평안보험은 어떤 회사예요? 우리로 치면? 평안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 중국 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성장 모델로 눈여겨봤던 게 평안보험이 금융 핀테크 자회사들 또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밸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금융업종 내에선 가장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융업종 내에서 핫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의 폭 자체는 최근 핫한 기업보다 성장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통 산업의 성격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그쪽 비중을 줄이고 좀 신성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중국에서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해서 실시하겠다는 뉴스 있어서 이거는 바이오, 뭐 제약 산업 중국의 호재인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고 상반기 실적 집계되고 있는데 한 70%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있다. 원래도 좋기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좋았다는 뜻인가 보죠. 맞습니다. 평안보험을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줄이면서 전기차, 뭐 스마트 제조 이런 쪽으로 섹터를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맞습니다. 이번 주 제가 유독 바이오 산업 관련 뉴스를 조금 많이 전해드리고 예. 바이오 산업 관련 업데이트를 조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중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건강한 중국이라는 건 중요한 의제거든요. 중국 깨끗한 중국 건강한 중국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대 명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최근 국내 투자자분들도 아마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지금 보고 계실 거고 예.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알츠하이머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에 중국도 같이 조금 편성하고 있는 것 같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뉴스들도 보면 정책 의지 같은 것들이 바이오 산업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최근에 한 1, 2년 동안은 백신주 아니면 뭐 진단 시약 뭐 이 정도만 바빴지 사실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멈춰 있었죠. 진도 네, 조금 안 쉬는 나가니까. 기간이었죠, 사실.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것도 감안하고 하면 이래저래 뭐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까 빨리 이런 고민은 있어도 나빠질 이유는 없겠다 지금보다 라는 생각이 투자로서는 드네요. 요즘은 카지노들은 문을 열었습니까? 어때요? 이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까? 네, 사실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뉴스나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를 좀 업데이트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국 네.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위축된 하루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면 좋을까다가 마침 카지노 산업 관련 업데이트 잘된 자료가 있어서 오늘 같이 업데이트하게 네. 준비를 해봤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님 주축을 해서 자료 발간해 주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뭐 이제 코로나 이후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건 코로나 이후로 여행 업종이 회복될 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 여객과 여행 관련 업종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서 약간 뎁스 있게 본다면 카지노 산업도 꽤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행 가면 주로 여기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행 항공은 바로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 다음 이제 순서로 카지노 생각날 수 있겠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카지노 업종도 최근에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V자 반등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아직까지는 기회 요인은 성장의 요인들이 약간 더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어떤 산업을 이해할 때는 그 산업의 어떤 메인 키 이슈들을 좀 업데이트해 놓으면 네. 그 산업 내에 속하는 기업들 투자할 때 조금 이해하기 쉽고 타이밍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저도 재미있게 봤던 게 이제 카지노 산업의 회복이 동시에 모든 산업이 다 회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산업을 들여다보면 회복이 순서를 갖춰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노 안에서도? 네, 카지노 산업 내에서도.
뭐 카지노가 RL가 있어요? 뭐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 업종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회복이 가장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곳은 미국 내 지역 카지노. 그러니까 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카지노 업장들이 먼저 개장해서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이 미국 내에서 조금 여행을 가야 되는 라스베가스 같은 지역들이 그 다음으로 회복의 속도를 보이고 예,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보이는 곳들이 아시아 중심, 즉 마카오 같은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순서다 보니까 됐어요. 현재 카지노 기업들의 회복을 보면 지역 업장,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로컬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갈 수 있는 카지노. 그렇죠. 국내선 타고 가야 되는 카지노. 정확합니다. 국제선 타고 가야 되는 카지노. 이 순서로 회복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가깝다 보니까 먼저 회복하고 예, 예.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국내선으로 이동해야 될 라스베가스가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선 타고 가야 되는 마카오가 회복이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서 그럼 우리의 투자 대상은 뒤쪽에 회복 더딘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쪽은 아직 회복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건 일단 회복의 순서가 로컬 라스베가스 마카오 순서로 회복된다고 하면 먼저 로컬이 어떤 형태로 회복되는지를 보면 마지막 회복되는 마카오가 어떤 형태의 회복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카지노 산업에서 보통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게 Q 곱하기 P. 그러니까 퀀터티가 되는 Q가 방문객의 수고 P 프라이스가 개인들의 베팅 금액인데 이 Q와 P를 곱하면 예상 매출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로컬 그 카지노 기업들이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 아직 Q, 그러니까 방문객 수는 회복이 안 됐는데도 이 P, 개인이 베팅하는 금액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매출액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예. 보통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실적을 예측할 때도 Q와 P, 그러니까 매출의 수량과 그리고 매출의 가격, 그러니까 단가가 같이 올라가면 가장 폭증하는 구간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게 어떨 때 나오냐면 보통 양산이 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쇼티지가 났을 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거기 증설이 나오면 Q와 P가 같이 나오면서 매출액이 폭등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카지노 산업은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방문객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보복 소비성 성격으로 개인들이 와서 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는 돈은 많다. 네. 방문객이 얼마 없는데도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거든요. 아, 지역 카지노들이? 맞습니다. 그렇지. 돌아다니는데 나는 제일 먼저 가고 싶던 게 카지노더라 라는 분들이면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본다면 만약 여객이 완전 회복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그 Q 방문객 회복이 완전 이루어졌을 때는 방문객도 늘어났는데 베팅 금액도 늘어나게 되면 예. 시장이 예상하는 정상적인 수준 회복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아, 그러면 지역 카지노들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 근데 저는 늦게 오는 분들은 그 이제 카지노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약한 분들이라서 피도 좀 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혹시 네. 카지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물론이죠. 네. 그럼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군요. 네. 네. 저는 사실 여기에 조금 공감이 됐던 게 저 역시도 해외여행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꽤나 아름다운 도시를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 뭐 피렌체도 굉장히 좋아하고 로마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도쿄 같은 도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고 여행이 가능해지면 저는 가장 먼저 마카오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 최근에 네. 한번 하나 갔다 올 수 있다 마카오다. 마카오 생각이 저는 사실 요즘 좀 많이 나던 아, 요즘입니다. 네. 야, 저도 최파고의 가슴에도 뜨거운 심장이 있었군요. 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 있죠. 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 옵션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잘 그죠? 사실 그 카지노라는 게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뭐 너무 도박적이다 부정적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카지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이나 레저의 한 영역이고 저 역시도 뭐 마카오에 여행하거나 뭐 카지노를 간 경험은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건 사실 충분히 즐길 만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처음 밝히는 거긴 하지만 저희 배우자가 그 국내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내와 함께 마카오 여행을 꽤 즐기는 편이거든요. 아, 네 잠깐만요. 그럼 같이 가면 그분께서는 우리 편이네요.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카지노 딜러다 보고 와이프는 게임을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제가 게임을 하고 와이프는 구경하는 걸로도 되게 즐거워하는데. 왜 안 하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딜러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내 이제 약간 보수적인 상황이라 생각보다 게임을 즐기진 아, 그건 않고요. 일이다. 네, 제가 오히려 좀 게임을 즐기고 투자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네, 게임의 환경 기반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근데
최 선생님의 게임 스타일을 아내분께서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아, 잘한다 이거죠. 네, 뭐 사실 투자나 카지노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나 욕심의 절제인데 저도 예. 카지노 하면서 사실 욕심을 전혀 안 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 부분이 비교적 조금 높은 네 와이프의 높은 그렇군요. 평가를 갖고 있는 편이고요. 혼자 가면 또 배팅 스타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자는 갈 수 없지만 네, 아, 혼자는 안 보내주시고 아내 감시하에 할 수 있는 네, 제한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고 싶다. 가고 싶겠죠, 당연히. 이 카지노를 해보는 사람들은 아마 또 그 카지노라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 보복 소비가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랜만에 이제 뭐 마카오가 됐던 라스베가스 갔을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해도 좀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오랜만에 가는 예.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완전히 개장됐을 때는 호텔 비즈니스는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포인트를 가지고 왔던 게 미국 내 로컬 카지노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선반영한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우리가 보통 알만한 브랜드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인 뭐 센즈나 윈, 뭐 MGM 같은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아시아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마카오가 현재 회복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가 회복은 아직 덜 되어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마카오 역시도 어차피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될 거고 시장 예상으로는 조금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이상의 회복이 나오고 내년도 하반기는 완전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주가는 내년 상반기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다 코로나 이전 수준은 다 회복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혹시 있어요? 일단 보통 여기에서도 조금 인사이트를 가질 만한 게 그 예. 메이저 브랜드라고 말씀드린 센즈나 윈, MGM 같은 곳들도 MG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70%, 아시아 비중이 30%고요. 여기 예. 아시아라면 결국 마카오로 말하는 건데 반면에 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비중이 30%고 아시아 비중이 70%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의 비중이 높은 MGM 같은 곳들은 이미 사상 최고 건전에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야, 시장은 참 영리하네요. 먼저 예. 반영하는 거죠. 예. 반면에 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비중이 크다 보니까 회복이 아직은 조금 더뎌서 네. 고점 대비해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마카오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카오 같은 경우에 그 코타이 스트립이라고 해서 가장 초화 브랜드 호텔 브랜드 모여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코타이 스트립에서도 윈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 정도에 만들어진 최신 설비인데 실제로 호텔을 이용해 보면 설비도 굉장히 좋고 그 카지노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안에 그 식음 뭐 업장 같은 경우도 레스토랑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 만약에 저희 생각에 완전히 여객이 회복된다고 하면 룸의 차지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네. 아마도 카지노 자체도 굉장히 붐비게 될 건데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윈 같은 곳들이 아시아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주가가 회복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 완전 회복 이후에는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나오는 네. 오늘은 뭐 거의 그냥 종목을 하나 찍어주고 가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되더라고요. 초파고님은 거기 가서 돈 쓰실 것 같다. 보통 두 분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주머니 얼마 넣고 가십니까? 뭐 저는 항상 갈 때 한 달 급여보단 작은 금액으로 항상 게임 하는 편이고요. 한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쓰시겠네요, 그럼?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통 그리고 그 마카오론 도시에서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게 마카오를 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카지노를 하러 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마카오라는 도시가 2018년도 기준은 사실 보통 포버스 트래블 가이드라고 해서 전 세계 네. 호텔 평가는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가이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성급 호텔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2018년 기준으로는 마카오가 보통 5성급 호텔 한 11개 정도 가지고 있고 2위인 파리가 9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네. 마카오가 단위 도시로는 5성급 호텔이 가장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뭐 미슐랭 가이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슐랭 가이드 기준 레스토랑이 한 20개 이상 있는 굉장히 작고도 럭셔리 호텔이 많고 좋은 식당이 많은 공간이라서 예. 만약 호텔이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께도 사실 마카오는 좋은 여행지가 되거든요. 네, 마카오에 협찬을 받고 광고 드린 건 아니지만 마카오라는 도시를 좋아하니까 꼭 그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프라가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카지노 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중국 안에서도 아직 안 열린 모양이에요. 주로 중국인들 많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VIP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분위기라서 네. 특히나 서양인들 입장에서 마카오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한 큐를 회복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참 최 선생님. 저희는 공부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비행기 뜨면 주말에는 딱 월급을 딱 한쪽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제 월요일 날 귀국할 때는 여행 트렁크에 연봉을 딱 싣고 오시는. 아,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착실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아닙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의 영역을 넓히는 게 언제나 인생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보기와는 다르게 좁은 영역에서 경험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마카오 역시도 제가 다녀본 많은 여행지 중에서는 네. 음식도 굉장히 좋고 호텔도 굉장히 좋고 서비스나 뭐 관광 인프라 굉장히 좋았던 도시 중에 하나의 또 좋은 인상이 있는 곳이라서 예. 거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카지노 윈 특히나 같은 곳들은 회복도 지연되고 있지만 완전 회복 이후에는 어느 정도 랠리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와서 관심을 좀 가져봤고요. 예. 그리고 뭐 개별 카지노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부담된 분들이라고 하면 카지노 산업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배츠라는 ETF도 있거든요. BETZ. 네. 보통 우리가 베팅한다고 예. 하듯이 배츠라는 예. ETF가 있는데 이것도 보통 카지노 기업 한 40개 가까이 묶어놓은 ETF라서 뭐 개별 기업의 변동성에 부담이 되는 투자라면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은 마약은 안 하시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마카오 최. 이야. 알겠습니다. 뭐 마카오 가시면 며칠은 방송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요즘 마카오 가면 그냥 1년 연봉 가져오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네.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과장되었습니다. 아, 네. 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이트들. 카지노 산업에서는 윈 찍어주셨고요. 아, 참 유럽 미국 선물 상황을 못 봤네요. 어, 네. 괜찮습니까? 지수 예. 평화롭습니다. 오늘 유로스탁스 기준 한 0.4% 오르고 있고, 뭐 미국 나스닥도 한 0.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아마도 중국 시장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불안감 느낀 투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다행히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이된 모습은 아니고 미국 시장 오늘도 아마 금요일치고는 꽤 건강한 모습으로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좀 기대감을 모으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군요. 멀리는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마카오 같은 곳 한번 다녀오실만 합니다. 아, 가보시면 저도 아, 우리나라 호텔은 호텔도 아니구나. 그냥 중국판 럭셔리는 이런 거구나. 아, 뭐 그런 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제가 그런 거 보는 동안 최선님께서는 돈을 따고 계셨군요. 예. 나중에 같이 한번 가시죠.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정말로? 네. 그러면 우리 딱 나중에 오픈되면요. 마카오 최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가면 적당한 한 10분 정도만 이 글로벌 라이브에서 신청 받아서 한번 호텔도 한번 가시죠. 각자 M분의 1 해 가지고 네.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약속했어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분들 잘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프로 님.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